CAD 작업을 하시면서 항상 이제 객체를 직각 방향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객체도 작업을 이제 종종 하시게 되거든요. 오토캐드 특성상 그 직교 모드를 거의 켜고 그리기 때문에 이게 좀 형상이 기울어진 것들은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 UCS라는 명령을 활용을 하시면 그 객체에 맞게 그 좌표계를 이제 회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효율이 늘어나게 돼요. UCS follow라고 하는 변수까지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화면을 돌릴 건지 객체를 돌릴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제어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울어진 객체의 치수를 뺄 때 보통 저희가 선형 치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뭐 스트레치 명령이나 뭐 다른 수정 명령을 사용해서 이 객체를 수정을 할 때 치수의 위치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UCS 좌표계를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UCS 좌표계를 이용해서 각도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AutoCAD는 이제 직각 방향으로 그리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이 객체에 이렇게 각도가 꺾여져 있는 객체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각도에 맞게 이제 UCS 좌표계를 돌려서 그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8번으로 지금 직각 방향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XY 좌표계가 오른쪽하고 위쪽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직각 방향으로만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UCS 명령을 이용해서 Z축을 제가 30도를 꺾어 볼게요. 그리고 라인을 그리면 이제 그 30도가 꺾인 방향으로 선을 이렇게 손쉽게 그리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렇게 뭐 임의의 각도로 선이 꺾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UCS를 이 객체에 맞게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UCS를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UCS 엔터 N 입력하고 엔터 두 번 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좌표계가 돌아왔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UCS 입력하고 여기에 구석 끝점 클릭하고 다음 그 객체의 끝점을 클릭하면 이 객체에 맞게 이제 UCS가 이제 회전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쉽게 작업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치수를 넣을 때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선형 치수로 기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객체 각도가 꺾여 있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렬 치수로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렬 치수로 이제 치수를 이렇게 넣게 되면 스트레치로 이제 객체를 이제 수정을 했을 때 이렇게 치수가 막 같이 변형이 일어나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사실 저희가 이런 걸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이런 곳에도 치수를 이제 UCS를 회전을 시키고 선형 치수로 입력을 하시면 스트레치로 수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설계자의 의도대로 지금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선형 치수를 기입을 하실 때 이렇게 치수가 이제 뒤로 뒤집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아래쪽으로의 치수는 제대로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넣는 치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나와요. 이럴 때는 이제 UCS를 이제 180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UCS 엔터하고 Z 엔터 180도 돌려주고 선형 치수를 넣어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손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UCS follow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UCS를 원래대로 이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렸고 UCS follow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로 바꿔주고 UCS를 지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UCS를 변경을 하면 그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뷰 큐브가 회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객체는 그대로이고 뷰 큐브를 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UCS follow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화면을 돌릴 건지 객체를 돌릴 건지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의 타입으로 이제 원하시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그 CAD 채널 설문조사 링크가 있거든요. 의견이 있으시면 꼭 그 설문조사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 궁금하다고 요청 주셨던 기능들을 위주로 다음 시즌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설문조사 링크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